MBTI 월드 시즌 2 3화 P마을 축제. MBTI 월드에 입장하시겠습니까? 게임 스타트. 이쪽이다. 같은 P마을은 뭔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아무래도 덜 위험한 느낌. 뭐 다 나오라고 해. 나만 믿으라고. 아꼬. 어, 넘어졌니? 괜찮아? 축제에 가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축제? 오늘 피마을에 축제가 있니? 악명 높은 수배자가 이번에 잡혔대요. 그 기념 파티가 있답니다. 그런 파티라면 좀 늦어도 괜찮을 거야. 맞아, 걱정할 필요 없어. 여기 다리 다쳤네. 걸을 수 있어? 아야, 들것이 필요하겠네. 이걸로 만들까? 들것 만들기 시작하는 팁. 덩쿨 좀 찾아와. 아프지? 조금만 참아. 여기 덩쿨, 이쪽 묶어서 이렇게 들면 어때? 이건 이렇게 해보자. 다리 다친 아이를 들것에 실어서 옮겨주는 에티 일행. 우리도 피마을에 가는 길인데 데려다 줄게. 오염된 피의 마을에 도착한 에티 일행. 여기가 바로 축제 장소예요. 오, 멋지다. 아, 좋은 냄새. 맛있는 음식 많네. 저쪽도 구경 가보자. 늦었구나. 일찍 와야지. 아, 오는 길에 서두르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이분들이 도와줬어요. 다친 사람을 모른 척할 순 없지. 그 와중에 늦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다리가 다쳤는데 늦은 게 문제냐고. 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 역시 빛나는 융통성. 응? 시간 감각증인 제이들과는 다른 현명한 사고방식이군요. 역시 비용사님들. 저게 뭔 소리야? 다리 다쳤으면 누구라도 도와줄 거예요. 겸손하시기까지. 오! 근데 저런 상황에 제이랑 피가 무슨 상관이야? 이럴 게 아니라 연회장으로 가시죠. 멋진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만찬? 맛있는 거 많아요? 저기 밭이 있다. 오, 축제라더니 재밌는 게 많네. 저성으로 가는 건가 봐. 성한 연회장, 만찬을 즐기는 에티비랭. 우와, 맛있는 음식 진짜 많다. 저것도 먹어야지. 나도. 악명 높은 수배자가 잡혀서 열리는 축제라던데 정말 성대하네요. 맞습니다. 그자가 여길 지나갈 줄 몰랐는데 정말 우연히 잡았거든요. 우연이요? 우연히 잡았는데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 정도는 준비해야죠.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거든요.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데요? 감히 재이면서 용사 레벨 2위에 무시무시한 놈이었죠. 엥? 인티제잖아. 역시 악명 높은 자들이라 알고 계시는군요. 악명이요? 쟤 뭐 나쁜 짓 하고 다녔냐? 냠냠. 순진한 비용사님들이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후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이가 용사 레벨이 높은 것도 이상하죠. 분명 무슨 반칙을 사용했을 거예요. 비드를 억압해서 짓밟고 올라갔을 거라고요. 아, 억압당하는 건 힘들죠.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도 계속 규칙 계획 아, 지긋지긋. 근데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지. 응?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혁신적으로 규칙을 돌파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아, 그건 그렇지. 역시 비용사님들이 최고예요. 이제 저녁에는 악명 높은 제1행의 저단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1행이요? 아, 사실 5명이에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티제랑 엠프제도 있네. 이자들도 위험합니다. 특히 이자는 매뉴얼대로 성장하고 있어서 더 위험해요. 와, 레벨업 많이 했네. 어? 인티비랑 FP도 있잖아. 응? 쟤네는 P인데? 저분들은 P이긴 한데 제이들이랑 같이 다녀서 제이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잡아놨습니다. 엥? 제이에 오염? 어디에 잡아놨어요? 좀비 감옥에 가둬놨으니 절대로 탈출하지 못할 겁니다. 헉, 그럼 위험하잖아. 근데 인티비랑 FP도 좀비 감옥에 가둬놓은 거임? 그 부분을 고민하긴 했지만 뭐 제이 이름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 위험하니 가둬놨습니다. 묶어놨으니 안심하세요. 묶어놨다고요? 피용사님들만 묶어놨죠. 제이들은 좀비한테 물리든가 말든가. 탈출할 생각이 없다면 안전할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간다면. 피는 왜 묶어놓은 건데요? 피는 현명하니 탈출 방법을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묶어놓은 사슬이 좀비 퇴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사슬을 풀지만 않는다면 피용사님들에겐 좀비들이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오, 그런 아이템이? 나도 갖고 싶다. 근데 걔네는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풀어주세요. 제 베프랍니다. 근데 이 마을은 같은 피도 공격한? 그전 마을들은 안 그러던데. 제이랑 같이 다니면 세뇌될 수 있다고요. 강박증 제이들에게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얘네 다 착한데.
피마을인데도 같은 피를 공격하기도 하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같은 피라고 방심했는데 큰일 날 뻔했군. 일단 검증은 현명한 비용사님이라면 당연히 불어들어야죠. 검증이요? 진정한 피가 맞는지 알아보는 거랍니다. 어떻게요? 몇 가지 문제를 내는 거죠. 저도 풀어볼래요. 나도! 난 이런 거 자신 있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심한 것은 계획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이, 정리 못하고 더러운 제이, 약속 시간에 늦는 제이. 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뭐래? 너네 바보 아냐? 바보라뇨? 저 문제는 말이 안 되잖아.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 제이는 판단형, 피는 인식형인데 저 중에 정답이 있긴 함. 저건 그냥 셋 다 안심한 사람이지. 시간 약속 늦는 건 배려가 없는 거고. 뭐라고요? 맞아. 저건 제이랑 관계가 없네. 저거 문제 잘못 낸 듯. 비상! 경비병! 응?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화로 풀어봅시다. 테스트. 오염된 PMR. 어둠의 선입견에 물든 오염된 PMR을 성화하세요. 뭐야? 해보겠다는 거야?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몬스터다. 얘네 다 잡아. 좀비 감옥에 애들 구해주러 가자. 근데 지금 우리가 위험한 거 아니냐? 뭔 소리지? 너네가 왜 거기서 나? 오염된 마을에서 만나게 된 용사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4편에 계속.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